안녕하십니까. 서울시가 청계천 상인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대체 상가를 지었습니다. 총 공사비만 1조 3천억 원을 투입한 가든5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계천 상인들에게는 오르지 못할 나무, 먹지 못할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바다에는 물고기 대신 해파리가 가득합니다. 그 반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 8월 2일에는 어민 2명이 해파리 때문에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해파리 재난이라고 할 만합니다. 막바지 피서 인파가 몰린 지난 주말,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 해파리가 때로 몰려와 물놀이가 통제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수거한 해파리는 무려 3톤, 피서객 30여 명이 유독성 해파리에 쏘였다고 합니다. 해파리떼의 습격으로 해수욕장은 물론 우리나라 전 연안 어장이 초토화되고 어민들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2009 해파리 재난, PD수첩에서 취재했습니다. 2009년 8월, 부산 해운대. 늦더위의 기세 속에 막바지 피서객들이 해변으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여름바다에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해안가까지 유독성 해파리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20cm 정도 되는... 특히 강한 독을 가진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촉수에 살짝만 스쳐도 독침을 발사, 물고기뿐만 아니라 때론 사람에게도 치명상을 입힌다고 합니다. 7, 8월 해수욕장은 맹독성 해파리떼의 등장으로 공포의 바다가 되기 일쑤. 얼떨결에 공격당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따갑죠. 순간 딱 따가운 느낌이 촥 감기는데요, 다리에. 바늘이, 바늘 침 같은 게 확 들어온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침 같은 게 싹 그렇게. 여름철 내내 해파리는 우리 바다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어민들은 해파리떼의 습격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전에는 좀 있어도 어느 부분만 있었지. 요리 온 전국적으로 요리에 남해나 관리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조업을 문할 정도 요리 관리가 있지는 않았는데 진짜 올해 심각합니다. 심각해. 해파리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올해 부산 지역 해수욕장에서 해파리에 쏘인 사람은 400명에 육박하고 어업 피해는 약 300억 원. 해파리가 지금 바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 전남 신안군 임자면 앞바다에서 선원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그물을 걷어올리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지탱하던 직경 5cm의 배자빗 줄이 끊어진 겁니다. 끊어진 밧줄에 맞아 선원 2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한 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물에 가득 찬 해파리가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해파리들이 많이 이제 그 들어와 가지고 양호한 과정에서 그 어망을 그 견뎌내지 못하고 줄이 터져서 이제 그 줄이 상당히 장력이 심하거든요. 줄이 터지면 완전히 그 흉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고 당시 부상당한 선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난 유 씨는 여전히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상처는 당시 상황을 짐작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 그 물에 떨어진 거는 내가 봤고 내 뒤에서 꿈틀꿈틀 다쳐가지고 기관방에 옆으로 붙는 거 봤고. 고기잡이 그물은 해파리떼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참 많이 들었어요.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물 코가 있는데 해파리가 있으면은 다 막힌다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물림이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힘이 더 가지. 그러니까 터져버리지. 느리게 유영하는 해파리는 촘촘한 그물망 사이를 메웁니다. 그 안에 물의 힘이 더해져 그물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된 것입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던 줄은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끊어진 겁니다. 해파리 때로 인해 줄이 끊어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봐도 이거 안 끊어지겠죠. 근데 이거 끊어져 버려. 이거 끊어져 갖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쇠로 된 줄도 끊어버리는 것이 해파리 때의 괴력이었습니다. 그 안에가 해파리가 한 100덩어리 싶더라고요. 이만시원님. 그렇게 키로수로 하면 그것이 해파리 한 덩어리 한 10kg나 나와. 그 정도 한 놈이 100덩어리 얼마야. 배를 운항하던 선장은 경찰의 조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해온 것이 대단할 게 없는지 뭐 이상한 관계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습니까? 한 40년 가까이 배를 탔는데 이런 저기가 사고가 나 처음이란다 저거. 어대고요 지금 사람도 다 도망을 없고 지금 내가 이제 어떻게 구속되면 갔지만 그것도 지금 모르고 지금 모르거든. 네, 민어도 잡고 뭐 덕자도 잡고 잡아야 이제 뭐 선원들 인건비도 주고 나도 먹고 살아야 하고. 못 잡아요.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금 저 못 오고 있습니다. 한 15일 정도 지금 바닥에 안 나가봤잖아요. 근데 지금 어제 민어잡이 나갔던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해파리가 방석만씩 커져버렸대. 엄청나대. 그냥 어떻게 해볼 길이 없대. 해파리로 인해 어구가 훼손되는 비용도 큰 부담입니다. 원래는 기존에는 5시간을 물을 받아갖고 내야 고기 양을 넣는데 아니 1시간도 못되고 40분만 해도 터져나가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양이 많은데는. 요거 지금 거의 한 300만 원 갑니다. 한 통에. 그러면 큰 배는 3통 아닙니까? 3개면 3개 갔을 때는 900만 원이라는 손실이에요. 그러면 작은 못하죠. 어망 손실이죠. 경남 통영 비진도 앞바다. 해파리 때의 등장으로 이곳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선들이 멸치잡이에 분주하지만 그물에는 멸치 대신 해파리 때가 가득합니다. 해파리. 아, 해파리, 해파리. 바닷속은 말 그대로 물 반, 해파리 반이었습니다. 쪽을 문할 정도 요리 관리가 있지 않는데 진짜 올해 심각합니다, 심각해. 역시도 뭐 요 멸치가 많이 찌고 은백색을 해갖고 이래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정말 저래갖고 자리금을 디비면 해파리 뿌이 안 보이게나. 올개 같은 경우는 한 발도 못 건지고 바다 나와가지고 다니다가 들어간 경우가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어제도 한 20일, 15일 내지 한 거의 20일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아, 한 발도 못 잡고? 네, 예, 많았어요. 특히 올해는 유해성 해파리가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증가하면서 멸치 어획량은 3분의 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해파리가 많아질수록 어장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해파리의 촉수에서 방출되는 독소는 물고기를 죽게 하거나 행동을 둔하게 만듭니다. 멸치는 해파리 제거 작업으로 인해 조업 시간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상품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획량이 많지 않아 중개 상인들과의 거래도 활발하지 않습니다. 가공 작업은 거의 중단된 상태. 여기서 이제 선별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거든. 근데 멈춰있네요. 지금 멸치가 많이 안 잡히나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회가 안 돌아가지. 지금 3일째 안 돌아가고 있거든. 해파리 때는 이미 어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해파리가 나타나면은 끝까지 이 공정 과정이 엄청난 그런 그 손해가 오는데 이 손해 오는 것을
이거는 재난이라고 봐야 됩니다. 올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출연하기라고는 생각을 못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은 이제 뭐 대처할 능력도 없고 속수무책으로 뭐 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해파리의 갑작스런 증가 원인을 지구 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 수산자원 고갈로 추정할 뿐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무라이키 대파리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량 출현해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큰 그 골칫거리가 됐었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올해가 작년보다 최소한도 10배 이상, 그리고 2005년도가 그 지금까지 그 나타난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걱정이 됩니다. 해파리로 인해 풍어의 꿈은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지난 3년간 어업 피해액만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에서 제외돼 어민들은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이것이 자연재해지 누가 뭐 우리 죽이려고 갖다 여기다 퍼놨겠어. 아니 외장을 못했으니까 정부 그 측에서 우리 어민들 위해서 무엇을 좀 해줬으면 재해를 선포해갖고 무엇을 좀 그런 보상이라기보다는 뭐 혜택을 다음은 뭐 얼마 가식이라도 해줬으면 그런 바람이죠. 지금 바다 곳곳에서는 조업을 중단한 어선들이 더 많습니다. 그 이제 없어질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마냥. 지금 봐서는 언제 없어질란가 모르겠는데 그냥 큰일은 큰일이죠. 배를 팔려고 내놔도 누가 사가들 안 해요. 요즘 사가들 안 해. 이 배 버리가 이러니까 뭐 잡는 거 있어야 뭐 욕심 나서 좀 더 사가고 어쩌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저렇게 지금 고심들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배 대놓고 선원들도 그렇고. 해파리 때의 습격, 어민들의 생계터전인 바다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재난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지만 해파리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연재해대책법에 적조나 태풍 등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해파리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해파리 피해를 재해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시름에 잠긴 어민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동양 최대 규모의 복합 테마상가. 서울 문정동의 가든5입니다. 오늘 이 상가에 대한 2차 일반 분양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든5가 청계천 상인들을 위해 지어진 곳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곳 주인이어야 할 청계천 상인들은 대부분 이 상가에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성기현 PD가 취재했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도심의 풍경을 바꾸어 놓았다. 아이들에겐 물놀이장으로, 어른들에겐 추억의 장소로. 청계천은 서울 도심 속 명물이 됐다. 시골에서 옛날에 겨울에서 놀던 그런 기억이 되살아나서 좋고요. 애도 좋은 구경도 시켜주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도 많이 좋아하나요? 네, 애도 많이 좋아해요. 그러나 처음부터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청계천 복원 사업이 시작된 2003년. 청계천 주변에서 수십 년째 장사를 해온 상인들은 청계천 복원을 완강하게 반대했다. 복원 공사가 시작되면 오랜 세월 이어온 상권이 무너질 수도,
그로 인해 생업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교통복잡한데다가 근데다가 지금 걷어내버리고 그러니까 차가 안 다니니까 걸어서 오겠습니다. 안 와요. 여기를. 한 달만 안 다니면 상권이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죽어버려가지고. 몇 천만 원씩 주어서 들어간 사람들은 권리금, 그 사람들은 어떻게 걷어요? 예를 들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눈에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해 6월 서울시는 청계천 주변 상인들에게 2주 대체 상가를 지어 원가로 분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상인들은 청계천 복원에 협조하기로 했다. 청계천 주변의 전자상가, 공구상가, 동대문 의류시장이나 황학동 풍물시장 등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 22만여 명 가운데 6천여 명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2주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리고 6년이 지났다. 6년 전의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 6년 전, 2주 대상자에 포함됐던 신용학 씨는 지금도 청계천 주변에서 장사를 한다. 하지만 예전 가게가 헐리면서 지금은 남의 가게 한편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진짜 이 보시는 상권 다 죽어서 뭐 계시 못한 날이 허다해요. 저도 지금 3일째 계시 못하고 그러니까 계시라는 건 단돈 1,000원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벌써 오늘 지금 나흘째예요. 그런데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냥 부지기수예요. 그냥 늘상 그러니까. 장사는 이어갔지만 청계천 복원 후 상권은 쇠락했고 요즘엔 물건을 파는 날보다 공치는 날이 더 많다고 한다. 이게 요 150개, 200개씩 해서 이건 이 반지가 하나가 8, 90만 원 가요. 반지 하나가 이런 게. 그냥 대충만 해도 보통 한 1억, 2억은 있었어요, 장사를. 이 진열대 하나에. 그럼요. 감나가는 보석들로 가득 찼던 가게 진열장에는 이제 값싼 패션 시계들만이 자리하고 있다. 갖고 가면은 뭐 하나씩 하고 원래 여기에 이 반지 같은 게 꽉 차 있던 자리에 이게. 근데 이제 계속 뺏어 쓰는 거예요. 하나 팔고 오면 주머니 놓고 뭐 집에 살림해야지, 뭐 집도 내야지, 세금 내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벌써 6년이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까먹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망한 거지 뭘. 청계천 복원 후 청계천 주변의 재개발도 이어졌고 그의 가게도 헐렸다. 보증금은 돌려받았지만 19년 전 이곳에 들어올 때 주었던 권리금 8천만 원도 사라져버렸다. 신 씨의 가게가 위치했던 이곳 황학동 시장은 밤낮으로 사람들이 왕래하던 곳이었다. 당시로선 서울 시내 최고 상권 가운데 하나였다. 2003년 3일 고가도로 철거를 시작으로 청계천 복원이 본격화됐다. 노점상이 사라지고 2년 동안 먼지나는 공사가 이어지면서 황학동 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뜸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6년이나 이곳을 뜨지 않았던 것은 2주 대체 상가로 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신 씨는 쇼핑몰 지하 1층에 입주할 예정이었다. 지하 1층의 경우 상가의 위치와 면적에 따라 분양가는 1억 4천만 원에서 2억 9천 사이를 오갔다. 위치가 제가 제일 좋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계약을 못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분양 신청을 했지만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목은 가장 좋았지만은 분양가는 2억 9천만 원. 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액수였다. 너무 답답하고 그냥 이렇게 뭐 혼자 울 때도 많이 있어요. 왜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제가 55인데 우리 큰 놈이 이번에 저기 학교도 그 휴학을 해서 제가 알바를 다니다가도 그것도 힘들어서 동대문 의류시장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차영희 씨도 2주 대체 상가 입주 대상자였다. 그녀는 바로 옆 복원된 청계천이 달갑지 않다고 한다. 서민들은 정말 뭐 저 물 내려가는 거 쳐다보고 배고픈 거 응? 손가락 빨고 앉아서 물 내려가는 거 쳐다보고 앉아서 돈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응? 하루아침에 자고 나면 문 닫은 사람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녀 역시 대체 상가 입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도 지금
그 사실은 저도 당첨이 1층이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가지 못하는 상황이 뭐냐? 3억 몇천이에요. 이런 영세업으로 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3억 몇천씩을 어떻게 평당 뭐 5천만 원 돈? 5천만 원이에요 평당?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6년간의 기다림은 헛된 일이 돼버렸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솔직히 말해서 눈물 나와요. 정말 혹 빠져서 말 못해. 그러면 이런 거 하나에 도매 내봐야 돈 500원 남아. 500원 남아. 그거를 축적을 해서 임대료를 내야 되고 관례비를 내야 되고 가족 부양을 시키고 또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고 이렇게 정말 피눈물 나게 여기서 지금 지키고 살아왔어요. 지금 우리 여기 지금 30년 됐거든요. 네, 성녀 PD.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하면서 청계천 주변 상인들에게 대체 이주 상가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분양가는 상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높았다 이런 얘기네요. 대체 얼마나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까? 대부분의 청계천 상인들은 보통 6, 7천만 원에서 1억이면 자기 점포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공개되고 나니까 많게는 7, 8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세한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겠네요. 네, 원래 이주 단지가 조성되기 전에는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었기 때문에 토지비가 싼 편이었고요. 청계천 상인들에게 보상 차원으로 주어지는 특별 분양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가가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서울시에 수차례 분양가를 문의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아직 알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고 합니다. 청계천 상인들은 이주 대체 상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합의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합의서 작성을 거부했다.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엔 청계천 상인들에 대한 서울시의 원칙이 잘 드러나 있다. 합의 내용을 서류로 남겨놓으면 나중에 각 조항마다 문구 해석을 넣고 의견이 분분해질 수 있었다. 게다가 수많은 단체와 모두 협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상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구두 약속을 믿고 협조를 해야 하는 판이었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못 믿어워하는 상인들을 직접 만나 다시 한번 그들을 안심시킨 적도 있다고 한다. 걱정하지 마시고 상황이 이상하시면 서울시장 입장하고 틀립니다. 서울시장님으로 계실 때 오늘 이야기한 거 우리 부부장님한테 문서화로 딱 얘기해 볼 수 있도록 말도 안 양성 안 지켜보니까 상인들은 반대를 철회했고 2005년 청계천은 성공적으로 복원됐다. 그 후로 서울시장이 바뀌었고 또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청계천 상인 대표도 바뀌었다. 우리는 초기에 서울시와 협상을 했던 청계천 상인 대표를 찾아갔다. 그는 그 당시에는 서울시와 대화도 잘 됐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주 대체 상가 건설 계획 일체를 서울시에 맡겼다고 했다. 계속 달달이죠. 내가 그 좀 후회스러운 부분이 이게 잘못 상인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상인들 스스로 조합이나 뭐 어떤 법인 형태를 만들어서 짓다 보면 이거는 배가 산으로 갈 것 같다. 그냥 공신력이 있는 서울시를 믿고 이걸 공영개발로 지어보자. 어차피 그걸 믿고 복원도 우리가 양보한 상태니까 믿고 서울시를 믿어보자 했단 얘기예요. 조경남 씨도 서울시를 믿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는 어긋났다. 중고 카메라와 CCTV를 취급하던 그녀는 지하 1층의 상가를 2억 3천만 원에 추천받았다. 그 가격은 그녀가 기억하는 서울시 담당 공무원의 말과는 달랐다고 한다. 이게 계속 거래처예요? 네, 거래처 뭐 이런 거.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2억 3천 얼마라도 했었으면은
우리가 그런 그 나름대로 어떤 좀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포기를 해버렸으면 상처가 적었겠죠. 7천만 원에 지금 내가 6년 동안 이 머리에 각인이 돼 있거든요. 7천만 원에 3년 거치 20년 상환 0.4% 실평은 7평 반, 분양평 수는 11평. 이것을 이렇게 돈을 마련하지 못한 그녀는 결국 이주 대체 상가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배신감도 이거 한으로 남는 거죠. 한으로. 왜냐하면 상권을 죽어서 권리금 없어지면 노후대책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 그나마 거기 가서 좀 어떻게 해서 좀 한 몇 년 열심히 그 상가를 활성화시켜서 내 노후대책이라도 좀 해볼까 싶었는데 그것 그 꿈도 좌절되어 버렸죠. 없잖아요. 아무도. 단지 그냥 가슴에 한만 안고 그냥 허무하더라. 이러한 얘기를 들은 상인들은 조 씨뿐만이 아니었다. 이 상가들이 8,9천이었죠. 그 당시에 청계천 보관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담당 공무원하고 얘기한 게 8,9천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우리는 14평이다 그러면 이제 금액이 평당 뭐 그때 당시 뭐 500만 원 이렇게 잡아주니까 얼마야? 515, 45, 20, 7천만 원, 8천만 원 된다. 그러니까 7천만 원, 8천만 원 그런 계산을만 이렇게 다 거의 했어요. 분양가가 얼마냐? 단도적 입적으로 물어봤죠. 뭐 담당관이 분양가가 뭐 7평은 제공될 것이고 아마 비싸야 8천만 원이 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전에 분양가를 들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청계천 분양단시는 대규모 상가를 건립해서 이주를 원하는 청계천 상인들에게 조성가 수준으로 특별 공급한다는 원칙만 합의됐지 그 당시에는 토지비나 건축비가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가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분양가는 2008년도 7월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 당시 분양가를 제시했다는 일부 상인들의 주장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청계천 상인들이 기억하는 당시 서울시 담당 공무원과 연락을 시도했다. 제일 많은 부분이 뭐냐면 당시에 우리는 이 분양가가 6, 네. 7천만 원에서 1억 선으로 생각했다. 네.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 당시에 제가 따져보자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그거를 굉장히 궁금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분양가라는 건 땅값이 있고 건물가가 있고 기타 부대 비용으로 구성되는 게 관례니까 추정을 해본 거죠. 당시 예상 분양가를 따져본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시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다고 했다. 협의 단계에서는 설계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추정이라는 건 우리가 막연하게 하는 거지 정확하지가 않다. 또 실제 건물을 짓더라도 점포 위치나 형태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그분들한테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기억 못 하시는 거죠. 청계천 상인들을 위한 이주 대체 상가는 지난해 12월 약속 6년 만에 완공됐다. 밀라노로 갈까? 아니 여자 마음을 유혹하는 이 이주대체 상가는 요즘 언론 매체를 통해 활발한 홍보를 하고 있다. 쇼핑몰, 아파트형 공장, 공구 상가로 이루어진 이주대체 상가는 삼성동 코엑스몰의 6배에 달하는 규모로 전체 8천여 개 점포 가운데 6천여 개가 청계천 상인들의 몫이다. 문제는 분양가였다. 상가 분양가는 청계천 상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입지가 가장 좋은 쇼핑몰 1층의 경우 분양가는 최고 5억 7천만 원이었고 공구 상가도 3, 4억에 달했다. 5만 원짜리 저기 그 민박에서 자는 사람이 아니 호텔 저기 100만 원짜리 가서 자라면 잠 오겠습니까? 그냥 백화점식으로 해가지고 번쩍번쩍해. 번쩍번쩍한데 이런 막 지저분한 물건 갖고 들어가겠냐고 깨지면 다 부러져. PD 수첩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주단지 사업 계획 초기였던 2003년 당시 예상 건설비는 4,021억 원,
2008년 완공 당시의 최종 건설비는 1조 1천억 원에 이른다. 설계가 구체화되면서 5천억 원이 늘었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다시 2천억 원 가량이 추가로 늘어났다. 청계천 상인을 위한 이주 대체 상가는 여러 차례 계획이 변경되면서 동양 최대 규모의 쇼핑 문화특구로 탈바꿈했다. 문화특구는 이주단지 조성 사업 초기에는 계획에 없던 일이라고 한다. 문화특구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요. 저는 아주 옛날에 그 지금 말하면 2000몇 년도에 한 거니까 2003년. 뭐 그때 문화특구라는 얘기가 나온 바 없고 아마 그 뒤에 누군가 뭐 제안을 했던 거이네요. 거기는 문화특구가 아니고 원래 유통단지예요. 그러니까 청계천 그때 화물차들 옮겨놨잖아요. 지목 자체가 유통단지로 되어 있다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대규모 유통상가입니다. 점포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주차하기 좋아야죠. 또 먹을거리 있어야죠. 또 문화를 즐기니까 뭐 CGV 같은 거 좋아야죠.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갖춰놔야 상가로서의 기능을 하지. 단순히 그냥 상가만 옮겨놓고서는 절대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그게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걸 왜 집어넣어가지고 비용이 올라가느냐라는 주장은 저희가 보기에는 맞지 않죠. 3단계 구간도 서울시는 상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도 비용 증가의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상인 단체장이나 상인들이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의견을 다 반영해서 이 건물이 지어진 거지. 무슨 뭐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건물 짓겠다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면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실제로 전달을 하셨나요? 그거는 과정에서 네. 전달하고 안 하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전달하나 마나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다 아는 상 아닙니까? 상인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분양가 변동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분양가를 애초에 설계 끝나고 나서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얘기가 나왔었다면은 아마 다른 방법을 우리가 요구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그 고급 쇼핑몰 짓지 말고 좀 저렴하게 짓자 해가지고. 상인들은 이주 상가가 청계천 복원 사업에 협조한 상인들을 위한 서울시의 보상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 부담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한다. 이제 설계하기 전에 청계천 상인들한테 수요 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한 적 없나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금액 면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짜리를 지어주면은 얼마 정도 분양가를 얼마 정도로 하면 당신이 입주할 수 있겠는가 그런 수요 조사를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건. 서울시는 분양가가 비싸지 않다는 입장이다. 조성 원가로 공급하는 것이고 이주단지가 들어선 지역은 서울시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현재 이곳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다. 상권이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게다가 서울시에서는 청계천에 있는 기존 점포를 무조건 정리하고 1년간은 반드시 이주한 상가에서 영업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상권이 이루어진다면 최소한 4, 5년 정도 세월이 가야 되는데 그동안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 허벌판에 가서 뭐를 하겠어요, 가서. 그동안에 이자 물어야지, 관리비 내야지, 시간 투자해야지. 그게 여러 가지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운 것 같아요. 청계천 상인들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지만 정작 상인들의 경제력이나 처지는 배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5는 그 주 목적이 청계천 상인들의 이주 대체 상가거든요. 그러면 그 목적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을 충실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특별 분양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했을 수가 있었던 거고 건물의 수준이 결정이 돼야 되겠죠.
지금 가든 파이브의 수준은 국제 어디를 내놔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복합 쇼핑 공간이거든요. 그런 공간에 청계천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들어가라고 한다면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생각한다 그러면 그 계획은 잘못된 거잖아요. 약속이라는 건 문서화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봐도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제도를 안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미래에 실현되고 어떤 결과가 가져올지에 대한 이런 실천 구조라는 것은 전혀 누구도 고민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동양 최대 규모라고 그랬죠. 규모가 크다 보니 상권 활성화 이것도 걱정됐을 테고 그래서 상인들에게 빨리 돌아라 하는 계약 조건도 달게 되고 문화특구라는 개념도 그래서 생기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지만 원래 목적이 청계천 상인들을 이주시키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애초 목적에서는 좀 벗어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8천여 개 점포 중 6천여 개가 청계천 상인들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1,300여 명만 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나머지 4,700여 명은 가든5로 이주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분양가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이유지만 청계천 상인들의 업종이나 상권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도 장벽이 됐습니다. 미사일도 만들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없는 게 없다는 청계천 주변의 공업사 골목. 이곳엔 금형, 밀링, 주물 작업을 하는 제조업체가 몰려있다. 이러한 업체들은 2주 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프레스 가공이나 금형, 기계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김상만 씨. 그도 2주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현재 아파트형 공장에는 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지금 우리 기계가 5톤 내지는 7톤, 8톤까지도 지금 있고 지금 약 제가 30평 지금 공장이 두 개인데 지금 60평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가 지금 실제 정부에서 지금 이주대책 세워준 그게 아마 14평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14평 가지고는 기계도 다 못 들어가죠. 가게에 있는 기계들이 다 들어가려면 아파트형 공장 한 개 점포로는 어림도 없다. 여러 개 점포를 분양받는다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거기서 용접을 한다든가 망치질을 한다든가 이런 교통에는 저희들은 이제 원마질까지도 해야 되는데 전혀 저희들하고는 맞지가 않죠, 상권이. 어떤 기계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가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작업은 무엇인지 사전에 담당자에게 보고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쪽에서 여기 현장에 나와서 아 여기 무슨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실사를 좀 나오고 나오셔서 직접 보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요? 언제 나와서? 한 3-4개월 전에 아마 두 분이 나와서 지어진 다음에 나온 거예요? 예, 다 지어. 그래서 왜 못 들어가느냐? 그분들이 오셔서 못 들어가는 사연을 아마 다 보시고 가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 이렇게 큰 기계도 있냐고 그러죠. 두꺼운 철판이나 쇠파이프를 이용해 작업을 하는 김기룡 씨도 입주가 불가능했다. 나오는 연기를 못 받았어요. 저런 거를 장치를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거기서. 이 저런 걸 장치를 해야 기본 1톤에서 뭐 10톤까지는 들 수가 있는 작업인데 사람이 뭐 1톤, 2톤을 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장치를 할 수 없게끔 지층이 높이가 낮기 때문에 그게 설계를 해갖고 저희가 아예 들어갈 수 없는. 아파트형 공장은 천장이 낮아서 철판을 들어올리는 크레인을 설치할 수가 없었고 제곱미터당 1.6톤으로 하중이 제한돼 있어 보유하고 있는 철물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다고 한다. 시에서 조사를 다 해갔어요. 조사를 다 이제 뭐 어떤 기계가 있고 물건이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 서류로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조사해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건물을 그렇게 지어놓고서 못 들어온다 그러면 그 조사한 이유가 없잖아요. 아파트형 공장은 설계 당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고민은 깊지 않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6m를 공작 기계에 가공을 하려면은 그거를 저장하고 이동시킬 말 수 있는 그 여유 공간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고려치를 안 했습니다. 청계천 상인들 이주를 위한 방안으로 그 건설하는 지금 그 공장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바람직하게 공장의 이제는 공장 시설 제작에 편리한 그런 거로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나 배제됐어요.
건축비 자체도 통상적인 아파트형 공장보다 높다는 지적이다.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도 평당 300만 원을 못 넘어갑니다. 건축비가. 그런데 여기는 건축비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청계상인들이 입주하는 성격, 귀금속 같은 경우는 상관없죠. 그런데 이제 미싱이나 아니면 세운상가에 있는 전자 대리점이나 이런 상인들이 오기에는 너무 건물이 좋다는 거죠. 굴뚝 산업을 주로 하는 청계천 상인들에게 맞추었다기보다는 최근 추세인 첨단 지식 산업에 어울리는 고급화된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제 이 아파트형 상가다 보니까 뭐 진동이 심한 뭐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이 기초 작업을 잘한다 하더라도 다소 문제가 있겠죠. 뭐 한두 업체를 위해서 그렇게는 설치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이주를 못하게 되는 뭐 그 공장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혹은 작업장의 이러한 조건 때문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한다. 아파트형 공장은 600여 개 가운데 81개가, 공구상가는 70개만이 청계천 상인들에게 임대 또는 분양됐다. 낮은 분양률은 계약을 한 사람조차 불안한 마음을 갖게 했다. 지금 갈등이 생겨가지고 필적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간 사람은 예를 들어서 계약을 안 한 사람은 가고는 싶은데 더 여건이 안 되고. 18년 동안 명판 제조업을 했던 심 씨는 내 점포를 갖고 싶다는 생각에 큰 마음을 먹고 계약을 했지만 청계천 주변과 같은 전문적인 상권이 생길 수 있을까 걱정이 크다. 아니 여기 지금 청계천 상가가 형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느 부품을 전부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여기도 지금 여기 이름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에 주고 또 난 나대로 콘덴서를 하고 저쪽에는 또 다른 부품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어느 업체에서 뭐 포츠 현대 이런 데서 이제 공급을 하잖아. 저기 가요. 저기 가면은 기계 안 되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렇죠. 숫자가 적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필요한 자재를 길 건너가서도 구할 수도 있고 한데 거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운영하는 면에서도. 아파트형 공장에 이미 입주해서 일하고 있는 청계천 상인들의 걱정도 이와 비슷했다. 아, 청계천에 그 낙후된 데 있다가 여기 새 곳으로 오신 보니까 깨끗하고 좋죠. 근데 좀 불편한 점이 좀 있어요. 아직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자재 구입이나 이런 게 좀 약간 불편하고. 그럼 자재를 지금 들여오시려면 어떻게 들여오세요? 다시 청계천으로 나가든가 그래요. 다른 가게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재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즘도 청계천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쪽에서 바로 수급이 됐어요. 그러면 작업 공정 시간이 빨라지는데 이쪽에는 시간이 늦어지지 막 불편한 점. 있지. 이런 다 전자 부품이거든요. 일괄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제조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죠. 그 중에 어느 특수한 제품을 저희하고 같은 이렇게 영업을 제가 맡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청계천 주변에 있는 전자상가나 공구상가들은 완제품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부품을 판매하는 상가들도 많다. 이러한 상가들이 모여 전문 상권을 이루는 것이 이곳 청계천 상권의 특색이다. 다 함께 이주하지 못하면 전문 상가로서의 경쟁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예 이주를 포기하는 청계천 상인들이 늘고 있다. 이제 공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특수한 사실은 이 품목을 다루는 상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한 측면의 상권 활성화에 대한 어떤 계획이 이 사실은 좀 잘 돼 있었어야 이제 이것이 옮겨오더라도 이 지역이 이런 공구상권으로서 잘 활성화가 된다든가 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가든5는 오는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미 두 차례나 개장을 연기하며 청계천 상인들에게 추가 분양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청계천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반영해서 4차에 걸쳐서 충분히 이제 그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분양 계약을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다. 기계약자 보호와 상가 활성화를 위해 일반 분양을 늘려서라도 서둘러 개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분양을 한다는 것은 청계천 상인들의 몫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계천 상인들을 위한 이주 대체 상가라는 말은 무색해졌다. 실제로 일반 분양 전부터 투기 조짐도 보였다. 분양을 아직 안 하죠. 일반 분양은 아니고 내 청계천 공급 상가 그 사람들. 어차피 우리는 뭐 그런 자격 없잖아요. 나도 자격을 분양 딱지 사가지고 난 자격을 얻었죠. 다들 그렇게 했어요. 나는 지층하고 1층 두 개를 했어요. 좋은 자리들이 이제 1층 서울탕에 3층 서울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좋은 자리들이 한 5층 정도 사는데 그렇게 집을 사신다고도 그런 것들 가시는 거지. 여의숲을 가야 되는데 포트가 잘 나가니까 상인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나마도 분양이 좀 덜 됐으니까 우리가 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이런 거는 말 그대로 몇십 년만에 한번 올까 봐다 기회예요. 예, 여기는 정말 굉장합니다. 벌써부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패션 쇼핑, 미각 쇼핑, 재미 쇼핑. 기술 쇼핑의 청계천 상인 이주 대체 상가라는 본래 취지는 간대없고 대한민국 문화 특구만 남았다. 4,700여 명의 청계천 상인들은 여전히 청계천변 그 자리에 남아 있다. 하루 평균 8만 명이 다녀가는 서울 도심 속 명소. 청계천 복원이 가능했던 것은 수십 년간 청계천 주변에서 장사를 해온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분양이 진행되면서 가든파이브의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만 정작 그 중심에 있었던 청계천 상인에 대한 관심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시를 믿고 시정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대승적인 차원의 해결책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